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어? 네, 지금 8시. 방으로 가시죠. 어, 예, 예. 자, 여기 어디죠? 오늘 하루 고등학생이 되어라? 예, 들어오세요. 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송인섭이라고 합니다. 네, 교장 송관영입니다. 네, 저를 압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예. 어대 송 씨이십니까? 저는 은진송 씨입니다. 아, 예, 저 여산송 씨. 예, 원형공파 27대 송. 아, 그렇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혹시 원자력 마이스트 고등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원자력 산업인력 양성을 전문하는 기관으로서 원자력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떻게 취업을 할까요? 한수원을 포함한 공기업, 대기업 쪽으로 학생들이 가는데 평균 53.4% 정도의 학생들이 공기업, 대기업으로 가고 있어서 취업의 어쨌든 수준이 많이 높은 학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저 오늘 1회 입학인데 수업료는 어떻게? 아, 저희 학교는 전액 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점심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 친구 하츄핑과 예, 아유, 깜찍하니 좋습니다. 예. 얘들아, 이제 오늘만 특별히 온 전학생이거든요. 일단 전학생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로자 송인섭이라고 합니다. 저기 빈자리 가서 앉으면 돼요. 반말로 해주십시오. 아, 네. 히레이오프 법칙, 휘스톤 브릿지까지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일정하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한다면 몇 퍼센트 이해한 것 같아요? 2퍼?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봤는데 뒷페이지까지 총 문제가 4개 있어요. 지금 한번 풀어볼래? 한 5분 정도 시간 주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프이니까 지금 2학년인 거지? 1학년. 아, 1학년이야? 1학년인데 이런 걸 다 풀어? 자, 얘들아, 문제 다 풀었어? 얘들아, 예제 1번. 이 문제 우리 전학생이 풀어볼까? 예? 앞에 나와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 이 갖고 가도 됩니까? 네. 아, 예. 방압값이 10이고 전압이 15V니까 무슨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입니다. 맞나요? 어. 고생했어요. 자, 요게 삼각 플라스틱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무엇을 놔두냐? 바로 여러분들이 실험에 사용할 염산을 놔둘 겁니다. 선생님이 삼각을 벗으라고 한 전까지는 선생님이 있더라도 삼각을 벗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염산에 이걸 무슨 실험을 하는 거야? 화학 반응 실험. 아, 화학 반응 실험. 오, 되겠는데? 됐다. 됐다. 여기다가 정리해 주죠. 아, 이거 이거는 아, 미칠 건 안 해도 됩니다. 0.075, 0.008. 저희 고등학교 나왔을 때보다 너무 이해도가 어려운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안전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도를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아, 지금은 한 5%? 타산칼슘의 정량과 뭐 염산에 대한 양? 뭐 요거에 대한 걸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원마고가 이제 전기과랑 기계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계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수업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맛있게 먹어. 평소에 오히려 좀 맛있는 반찬들은 뭐가 나와? 막 킹타이거 새우 이런 거. 킹타이거 새우? 가끔 나오고 랍스타도 나오는데. 랍스타도? 야, 그럼 진짜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3학년이 빨간색이면 2학년은 하양색. 1학년은 녹색. 파란색. 아, 파란색. 사실 우리 같이 먹으면 안 돼. 아, 깜냥이야. 아,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생은 빨간색. 그렇지, 맞아. 아, 그렇게 가네. 근데 3학년인데 그럼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모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취업 확정이 되면 어디로 된 건데? 포스코에 확정이 났고. 나는 삼성 디스플레이야. 나는 한수원에. 나도 한수원에 합격하자. 고등학교 3학년이? 벌써? 근데 여기 여학생이 없잖아. 그치? 그럼 미팅은 어디서? 이성과 교류는 살짝 어렵다고. 뭐 이렇게 미팅이나 뭐 동아리 교류 뭐 이런 건 없어? 다 각자 동네에서 잘. 아, 그래? 그럼 다 여자친구는 있는 거야? 이렇게 둘이. 아, 둘이 있고. 아, 어쩐지 아까 1학년 정기과 1학년 갔는데. 아, 그러면 원마고는 진짜 이건 좋다 아니면 아 이건 좀 별로다 이런 게 따로 있을까? 취업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NCS 모의고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해서 애들이 취업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나도 실제로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난 불편한 점을 말하고 싶은데 이게 학교 주변이 오지다 보니까 주변에 나가서 놀 게 없어. 그게 불편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우리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나는 매주 나가고 있지. 왜? 학교 있기 싫어서.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와이프랑 함께 사는 게. 아까 전에 말한 그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 알겠어. 너는 어떤 목표가 있어? 한수원에 들어가서 핵심 전문가라는 걸 배우고 싶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할 때 근무할 수 있어서 지금 또 우리 한국이랑 체코랑 이렇게 원전 수주를 했잖아. 만약 체코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한수원에 요청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핵심 전문가를 난 달고 싶어. 추가 수당 받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감속기 드네즈를 수업해볼 텐데 가장 실습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이에요.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정밀하면서도 안전을 위하면서. 선생님, 혹시 이 과정은 어떤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가요? 기계정비 산업기사라는 과정형 평가 과목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단계 중에 종류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기사를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딸 수 있어. 왜냐면 원자력 마이스터 교육 과정에서 과정형 평가 과목을 취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산업기사를 따기 위해서 학교 과목 자체를 2학년에 이런 전공 과목들 그거를 이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을 때 실기를 진행하는 과목 중에 하나야. 기계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수업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가위.
미술 시간처럼 변화. 여기 여길 때. 아, 박수 한번 가. 운동신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운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운동도 잘한다. 15대요? 전 자존심이 없어서 괜찮긴 한데 혹시 어떤 기회를 주실 겁니까? 와. 그 아프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도야! 아 이렇게.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받을 수가 없어, 진짜. 오케이. 진짜. 어! 어? 어, 됐어. 아, 이걸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우와! 진짜. 못 받았네. 있습니다.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수, 음료수 안 먹, 안 먹, 안 먹.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그 활력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도 진지함과 그리고 솔직함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저는 마이스트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미래,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울진에 와서 원자력 발전소 앞 바닷가 물고기도 보고요. 물고기도 낚아보고 나이스트 고등학교까지 와봤는데 울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울진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자원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경관 그리고 높은 학구열 이런 게 모두 어우러져 있는 원자력 청정 수소 도시인 것 같습니다.